품질이 좋은 커피가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커피를 픽하고 있는데요. 클린하고 단맛이 좋은 커피는 수확이나 가공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품질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용산이랑 영등포 물레에서 폰트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강호영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F&B 운영하는 회사에서 바리스타 직원으로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니게 돼요. 처음에는 추출이 잘못된 것 같았다가 로스팅이 잘못된 것 같았다가 생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곳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저도 좋은 재료를 다루는 커피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래서 테라우사라는 커피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략 한 5년간 근무하면서 바리스타부터 시작해서 샵 매니저, 그다음에 바리스타들을 교육하는 트레이너까지 근무하고 프리치 커피 로스팅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뒤로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회사라서 오랫동안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창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 하면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이때다 싶어서 창업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 커피를 팔아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저희가 이 일을 오랫동안 아주 건강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커피를 맛있게 소비자들한테 소개했어야 했고 그게 저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는 뭔가 특별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품질과 특별한 풍미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에서 왜 이런 향이 나지라고 생각되는 특이한 향이 나는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클린한 커피 그리고 단맛이 좋은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픽을 준비하면서 어떤 커피들을 보여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커피들을 테스트했는데 정말 잘 팔릴 것 같은 커피들도 있었어요. 특이한 커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시장에 그런 커피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도 되게 특이한 커피들 위주로 라인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커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커피는 품질뿐만 아니라 테루아를 잘 반영하는 풍미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커피들 위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는 두 가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플라워팟이라는 이름의 커피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랑 과테말라 게이샤 워시드 커피가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꽃이 아주 예쁜 화병에 담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커피예요. 그래서 꽃향기랑 과일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허니팟이라는 커피도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와 르완다 워시드 커피가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이 커피는 저희가 커피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꿀 같은 단맛이 아주 풍부하게 나는 커피라고 생각해요. 폰트커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커피의 모습이 아마도 허니팟 같은 커피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깨끗하고 아주 단맛이 좋은 커피라서 따뜻한 커피도 좋고 시원한 커피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도 덥석 물었는데 이 폰트커피를 한 3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고가의 커피들을 다양하게 소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향하는 커피의 방향이 대중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커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월픽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스페셜한 커피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내고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많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픽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6월 한 달간 월픽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한테 구매 금액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 플러스 폰트커피의 시그니처 블렌드 드립백을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분들한테 무료 배송, 블렌드 드립백, 그다음에 에코백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 20만 원 이상 누적 금액이신 분들 중에 7월 첫째 주에 추첨을 통해서 펠로우 오드 젠투 그라인더를 한 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폰트커피와 언스페셜티 인스타그램을 태그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이번에 펠로우에서 새로 출시한 오프스 그라인더 두 대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6월 한 달간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한 커피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커피가 더 궁금하시다면 용산과 물레동에 있는 저희 커피숍에 방문하셔서 저희 직원들의 서비스도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